보고 대사가 폐하의 부름을 받고 왔사옵니다. 짐은 이제 세상을 하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폐하, 어찌 그런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까? 빨리 기력을 찾으시어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의지대로 되더냐. 짐은 이미 하늘의 뜻을 받들 각오가 돼 있다. 폐하, 짐은 장대사를 가까이 두고 싶었으나 짐이 장대사를 주목하면 할수록 장대사가 귀족들의 견제를 받게 되니 짐의 뜻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장대사. 예, 폐하. 짐이 병 중에 있는 동안 황도가 정쟁에 휘말린 것은 장대사도 알 것이다. 짐의 덕이 부족하여 그와 같은 정쟁을 부른 것이다. 이제 황의를 물려주는 일은 짐의 의지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가 황의를 물려받든 간에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정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대사. 예, 폐하. 짐이 장대사를 황도로 부른 것은 장대사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물려받게 될 옥새다. 장대사가 이 옥새를 지켜줘야겠다. 폐하, 짐이 죽고 나면은 화백회의가 소집되고 다음 황제가 가려질 것이다. 그 전에 이 옥새로 인해 또다시 정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장대사가 이 옥새를 지키고 있다가 화백회의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옥새를 넘겨주도록 하라. 폐하, 소인, 그처럼 막중한 소임을 맡을 자격도 능력도 없사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짐이 장대사에게 큰 짐을 안긴 것을 안다. 허나 장대사라면은 권력에 휘둘려 소신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지금 짐은 장대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폐하, 짐이 장대사에게 이 옥새를 맡기는 또 다른 이유는 화백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황위에 오르든 장대사가 황제에게 직언하여 짐이 못다 이룬 황실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이다. 짐의 명을 받들 수 있겠느냐?
정심을 다하여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황제 폐하의 옥새다. 이게 정말 옥새란 말인가? 예. 옥새를 왜 장대사가 가져온 것인가? 대체 무슨 일이야? 폐하께서 제게 이 옥새를 보관하고 있다가 화백회의 의결을 거쳐 황의를 물려받게 될 황족에게 전해주러 하셨습니다. 옥새로 인해 또다시 정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구만. 옥새가 장대사 수중에 있으니 싫든 좋든 이제 장대사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귀족들이 장대사의 마음을 얻으려 안달을 할 것이야. 어쩔 셈인가? 청해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해진으로 돌아가다니. 장대사는 이제 황도에 있어야 하네. 정쟁을 피하고 옥새를 지키자면 청해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건 자네가 잘못 판단한 것일세. 이 옥새는 김우징 어른한테 바쳐야 하네. 김명희가 죽었으니 이제 김우징 어른을 견제할 황족이 없어. 만일 자네가 이 옥새를 김우징 어른께 바친다면 자네는 황제를 만든 1등 공신이 되는 것일세. 나는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화백회의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옥새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자네가 힘을 실어주면 쉽게 화백회의에 신임을 얻을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차버리겠다는 건가? 나는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 수중에 옥새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예, 알았네. 황도에까지 왔으니 김우징 어른께 문안이나 여쭙고 가야겠다. 재미하거라. 예. 도주한 잠의부인은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무진주의 군사를 급하여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제는 이번 정쟁을 수습해야 될 단계다.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하니 각별히 주의하거라. 예. 내 너에게 보상을 할 것이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소인, 시중 어른께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거사에 큰 공을 세운 염장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직